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선생님도 여러가지 일이 있었어요. 시카고가 물론 춥기는 했지만요, 그 다음 날이 따뜻해졌는데요, 선생님 집 이사도 하고 예전 집 스튜디오 공사도 하고 그 다음 선생님이 이사하느라 손목도 다치고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사실은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자,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은요,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테크닉에서는요, 코드를 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스케일 치는 법을 배웠죠? 만약에 스케일 치는 법 보시지 않은 학생 있으면 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이 코드도 잘 치는 숨은 테크닉이 있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그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악보를 볼까요? 엄청 많이 어려워 보여요. 노트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샵도 있네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시작하면서 악보를 한번 볼게요. 먼저 왼손을 볼게요. 이 세 음 중에서 샵은 떼버리고 맨 아래 음이나 맨 리듬을 보세요. 어느 거죠? 맨 리듬은 A예요. 그러면 C에서 스킵 다운 한 A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A를 알면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스킵이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샵이 보여요. 이 샵은 위로 올라가는 뜻이니까 중간음이 반음 올라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코드는 네, D 코드예요. 우리가 코드를 찾을 때는 맨 아래에 있는 음이 코드의 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 코드를 D 코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 음은 라인에서 스페이스 한 칸 내려갔어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내려가서 G, E, C. 그럼 이 코드는 이름이 뭐죠? C 코드. C 코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음은 D 코드, 두 번째 음은 C 코드. 이게 다예요. 엄청 많아 보이지만은요, 간단해요. 자, 그럼 오른손을 한번 가볼까요? 오른손도 맨 아래 음을 먼저 보세요. C에서 올라간 D네요. 그리고 스킵인데 middle note 중간음에 sharp이 있으니까 오른손도 D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C, middle C에서 skip C chord. 자, 그러면 오른손도 갔네요. 왼손이 지고 오른손이 따라서 치고 또 왼손이 한음 내려가면 오른손도 한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익혀두면 항상 곡은 쉬워진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코드를 배웠어요. D 코드와 C 코드. 이 D 코드와 C 코드를 가지고 멋진 음악을 칠 텐데요, 이 멋진 음악을 치면서 코드 잘 치는 테크닉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코드를 잘 치는 테크닉 첫 번째입니다. 손을 들어서 손끝에 힘을 모은 뒤에 동시에 치셔야 해요. 세음이죠? 그래서 이 세음이 잘못하면 소리가 띠리리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소리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세음이 동시에 떨어져야 하는데요, 동시에 치기 위해서는 손끝에 힘을 모으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손에 힘을 주고 치셔야 해요. 너무 힘을 줘도 되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손 모양을 하고요, 손끝에 힘을 준 뒤에 동시에 떨어뜨리세요. 자, 그리고 테크닉 두 번째, 손목을 고정시켜야 해요. 그래서 칠 때 손목이 흔들리거나 웃거나 낫거나 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손목은 항상 수평을 유지한 뒤에 움직이지 않고 손 전체를 떨어뜨리셔야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목을 흔들면은요, 소리가 윙 이렇게 울리게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크닉은요, 손가락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게끔 손의 모양을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두세요. 코드를 칠 때에 선생님 손모양 잘 보세요. 세 음을 눌리는데요.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소리가 고르게 나지 않아요. 그런데 소리를 고르게 내기 위해서는 손가락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게끔 손의 모양을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두세요. 그래서 손목이 조금 옆으로 서야 돼요. 너무 이렇게 되지도 않고요. 너무 밖으로 벌어지지도 않고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어?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까 수평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세워요? 선생님이 수평이 되라고 얘기한 거는요, 이 부분이 수평이 되면 돼요. 이렇게 수평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테크닉은요, 코드를 닫힌 뒤에 손목을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아셨어요? 자, 볼게요. 이렇게 친 뒤에 손목을 들어서 올려주면 소리가 깨끗하게 나요. 학생들은 때로는 손가락을 먼저 들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주는 손가락의 소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또 지저분하게 들려요. 아시겠죠?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쳐볼까요? C 코드 어떻게 치죠? 손의 모양을 잡고요. 손가락 끝에 힘을 모은 뒤 자,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손목을 눌러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들어줄 때에는 손목을 먼저 들어주세요.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처음만 연습하면 그 다음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럼 이 테크닉을 가지고 테크닉 연습 곡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노트입니다. G 코드예요. 1, 2, 그리고 오른손 2, 그 다음 둘 다 들어주고 왼손 내려가요. C 코드로. 어떻게 가죠? 손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짝 이렇게 비켜주세요. 아셨죠? 다시 노트를 찾지 말고요. C, G, D, F, A 이러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니까 손을 누른 뒤에 살짝 옆으로 밀어주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요. 머신처럼요. 아시겠죠? 그래서 C 가서 오른손 C 그리고 다시 뒤로 올라와요. 1, 2 오른손 내려가요. C 4 그리고 다시 올라와요. D 코드로 1, 2, 3, 4 그 다음 라인은 또 D 코드예요. 1 밑으로 1, 2, 3, 4 또 올라가요. 1, 2, 3, 4 다시 D 코드 1, 2, 3, 4 여기까지 스탑하고 이 부분만 먼저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면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 부분 사실 어렵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코드를 잘 치는 부분이에요. 이 코드를 깨끗하게 치기 위해서는 손의 모양을 가장 신경 쓰셔야 해요. 자, 그 다음 부분은 천천히 서서 한번 쳐볼게요. A, E, G, D 또 똑같은 거 반복이에요. 한 번 더. 그리고 왼손은 똑같아요. A, E, 그리고 스텝 업. 치고요. 왼손은 A예요. 그래서 3, 4, 1, 2, 3, 4, 1, 2, 3,
움직일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노트는 스텝 다운. 그리고 또 다시 스텝 다운인데 아까 D 코드죠. 즉, 그리고 그 다음 노트는 D예요. 그런데 이 기호 하나 나왔어요. 이 기호는 뭘까요? 아래에 A, B야가 나오면은요, 같은 음인데 내려가서 치라는 뜻이에요. 8음. 그래서 똑같은 D인데 여기 가서 치라는 뜻이죠.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Ready? 1, 2, 3, go!
어때요? 어우, 많이 어려워요. 그죠? 천천히 연습하셨다가 괜찮아지면 점점 속도를 내세요. 아, 공사하는 아저씨가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어우,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괜찮죠? 자, 그러면 저 박자 소리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112, 110입니다. 가볼까요? Ready? 1, 2, 3, 4.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하기로 해요. 아셨죠? 자, 그럼 열심히 연습하고 선생님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안녕!